리히텐슈타인.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친애하는 참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한국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지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공이 그 반대에 비해 두드러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 정상회의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개인이 자유롭고 발언권이 있으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을 합치는데 이러한 정상회의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을 높이고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민주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고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사이버 위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표현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표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수십억 명의 목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유럽 평의회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그 너머의 지역에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력은 공격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계속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결권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중동에서부터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진실성과 높은 기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은 매우 강력하게 헌신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독립적인 정의만큼 개인의 자유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바로 진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심각하게 국제법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패와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명한 거버넌스를 촉진해야 하며 다양한 시민사회, 번성하는 민간 부분 그리고 자유 언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 있는 규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